자, 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스타크래프트 유니버스라는 게임이고요. 총 4편이 있습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만든 거고, 너무 잘 만들어서 블리자드에서 스카웃을 해갔다고 해요. 게임을 너무 잘 만들어서. 어떤 유형이냐? 제가 잘 모르는 관계로 인터넷 조사를 약간 해왔는데, 와우처럼 진행되는 RPG 요소에, 디아블로의 스킬 레벨링에, 스타크래프트로 구동되며 스타크래프트 캐릭터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되게 재밌어 보이지 않나요? 전 그래서 일단은 들어왔고요. 한번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하죠. 시작합니다. 일단 첫 번째 편은 1인용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편에서 첫 번째 캐릭터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스토리가 있는데 평행세계라고 합니다. 자유나게 원까지는 똑같다고 하고요. 거기서 구한 캐리건이 다른 복수를 원하는 자들에게 살해당한 뒤에 캐리건을 잃고 아문에게 패배한 뒤에 평행세계라고 해요. 영어기 때문에 제가 약간, 제가 영어를 모시거든요.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약간의 스토리만 봐왔습니다. 그리고 도중에도 지금 틀어놨기 때문에 스토리를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설정 화면이 있네요. 자, 여기서 캐릭터가 좀 여러 마리가 있는 것 같은데, 테란과 프로토스 이렇게 두 종류가 있네요. 스킬 같은 것도 다 있죠. 단순합니다. 그냥 보기랑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얘는 원거리, 근거리 탱커라 그러고요. 얘도 원거리. 얘는 모르겠어요. 회복 킬러겠죠, 뭐. 이게 여러 명 멀티가 되는데, 일단 1인용으로 할 거기 때문에 강전사로 할 겁니다. 세 보이죠? 고위기사. 다크 템플러. 아, 검이면 좋았을 텐데. 얘는 뭘까요? 저는 일단 광전사로 하도록 하죠. 질럿으로요. 여기서 설정 값이 있네. 데미지. 데미지는 둘 다, 다 같은데. 데미지 그, 퍼센트로 돼 있는 거, 웨폰 데미지는. 근데 여기서 약간 값을 수정해서 속도라던가. 일단 빠른 게, 아, 근데 난센 데미지 좋아하는데. 아, 이걸로 하자. 파랑색이니까. 믿음이 간다. 자, 그냥 저 이렇게 설정하죠. 복잡하네요, 좀. 들어가겠습니다. 닉네임. 한글댐? 한글댐. 갓겜.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토리는, 그렇게 해서 캐리건이 죽고, 하몬에게 멸망당한 뒤에, 제라시라고 하는 다크 템플러가, 제라솔 아니에요. 제라시라고 하는 다크 어서 템플러가, 신지여, 들어라. 마지막 황혼이 저었다. 온 은하계가 불타오르고 있다. 테라는 이미 멸종했다. 암흑에 맞설리라고는 이제 우리의 뿐이다. 테란 멸종함. 그러나 정녕 우리가 오늘 마지막을 맞이해야 한다면 하나 되어 그리하리라. 엔타로 테세다르. 엔타로 테서다르. 아, 소리가 많이 작네요. 소리를 제가 키워놨는데. 야, 이거 많이 작은데. 큰일 났네. 잠깐만요. 이렇게 작을 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안 들린데? 여기서부터 영어다. Still uncertain. In one vision, 아, 서론 설명이 다 나오지가 않네. 테란이 멸망하고, 아, 여기서도 설명되나 보다. 제가 일단 가볍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번역본이 있거든요. 잠깐만요. 야, 화려한 것 봐. 잠깐만요. 13 days after the hybrid invasion of 2512 began, Asylum was converted from a 저게 난가 dormant 본데 mining excavation site 테란 살아 into a 있네. safe haven for both the Terran and Protoss.
테란과 프로토스의 연맹이죠. 17,000명의 테란과 4,900명의 프로토스가 존재한다. Asylum Tarsonis is sustained through a complex network of hydromagnetic systems and rebuilt quad-core fusion reactors from the Second Great War. Despite the hybrid assimilation of over 99% of the Zerg population Simulation. In the Koprilu sector, a large number of Zerg hives still remain active below the surface of Tarsonis. Hidden at the edge of Naglfar Canyon, Asylum has remained virtually undetected for 3,581 days. So, 저는 일단 스캐너에 걸려든 물체를 탐색하기 위해서 보내진다고 합니다. 튜토리얼이겠죠, 이거는? 맞네요. 이거 WASD로 이동되고요. 공격키는 점프키도 있어, 점프키도. 스페이스바 점프. 자, 1번, 2번, 1번, 일단 1번. 클릭해서 싸우는 건가 보지? 자, 이동을 합시다. 여기가 끝이고, 여기서부터 이동이네요. 신기하다. Your presence is ordered at the command operation center. 안녕하세요. Ready your weapons and report for duty. New missions will automatically place a directive marker on your GPS. You can expand your GPS by clicking the display element. GPS. GPS 아마 N키인 걸로 기억합니다. N키를 누르면은 GPS가 안 나오는군요. 큰일 났군요. G키인가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GPS N키라 그러지 않았었나? 잠깐만요. 기본 조작 WASD에 1에서 0까지 스킬을 사용하면 C가 인벤토리 V가 업적 B는 플레이어 팁 N키는 GPS다. 아 N키 이게 GPS야? 잠깐만 봐봐 N키는 GPS 지도이다. 탭키를 눌러 적을 지정할 수가 있고 ESC를 눌러보면 창이 하나 더 있다. 일단은 화면 시점이 좀 너무 마우스 오른쪽 클릭으로 끌어당길 수가 있네요. 마우스 줌을 하면은 당겨진다. 강구가 여기 있고요. 와 골리앗 짱 커. 가자 GPS 키워봐. 잠깐만 어디로 가는 거지? 일단 가볼까 가는 데까지? 야, 여기 있구나, 내가. 내가 이거구나. 메인 본부도 있고, 일로 나가. The left dialog displays what gear you currently have equipped, while the bottom right dialog displays miscellaneous items on your person. 아, 글씨가 작아서 하나도 안 보인다, 어떡하죠? Left click an item to interact with it. Take a moment to familiarize yourself with item management. 내가 눈이 지금 혈압 때문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글씨가 지금 안 보여요. 지금 죄송하지만 이제 눈이 지금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님들이 해석을 해주면 좋겠지만 학구방이라서 그런 거 없고요. 자 그냥 달리죠. 내가 잘 보고 어떻게 해볼게요. 여기서 공략집을 보면은 여기는 인터넷으로 킨 거기 때문에 확대가 가능하거든요. 확대를 하자. 글꼴 크기 200% 아, 퀘스트를 가서 받아야 돼. 퀘스트 줄만 놈한테 만나야겠죠? 질럿이 주겠지. 설마 테란의 명령을 받겠어. 프로토스 님이. 알았지? 여기겠죠, 여기? 화면 좀 그만 붙여 줄래? 강전사는 기본 스펙이고 내가 엄청난 하이 스펙이네. 야 1500, 1100이야 시작부터. 강전사는 그냥 50이랑 100인데 왜? 너무 강력한 거 아님?
얘는 왜 안 보여주냐? 야! 얘 왜 이렇게 크냐? 강물 캘려면 저 정도 사이즈 나와야지. 다른 병사는 안 보여주네? 아, 포토캐는 보여준다. 저기요. 클릭이 안 돼요. 어, 민간인 200.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제라씨가 안 보이는데? 제라씨가 대장이라 그랬는데? 소리 좀 키워야겠다. 소리 좀 키울게요. Besides, some of these fighters look a bit green. As you wish. I've got a bad feeling about this, Ordoran. Stop being dramatic. We'll keep running sweeps and notify you of any new threats, Captain. All right. Come on, Boots. Follow me to the gate. 야, 이거 그냥 레더보다 훨씬... 아, 잠깐만, 잠깐만, 타임! 잠깐만요. 설정, 소리... 주음량을 키우자. 주음량을 30% 키우겠습니다. 됐다. 갑시다. 벌써 갔어? 아, 같이 가. 나도 같이 만나 싸워보자고. 드디어 싸우는구나. 프로토스만 가네? 아, 아, 하염방사분도 있네. 조합이 되게 좋아 보이네요. 어, 골리앗 사이즈 좀 봐. 대부분의 유닛들이 클릭이 안 돼요. 어, 뭐 왜 이래? This is your designated class mentor. As you advance through the ranks, you will master new abilities from class mentors. Abilities already set to your skill bar are green. 야, 너무 작은 거 아니야? Abilities you have unlocked but have not set are yellow. Locked abilities are red. 원래 이런 거는 to unlock an ability, you must pay a one-time fee to your class mentor. Once unlocked, remember to learn the abilities set it to your skill bar. Each ability set to your skill bar is measured in combat weight. The higher your weight, the higher your combat weight capacity. You may not exceed your capacity at any given time. 내가 갖고 있는 소지금이 어디 있는 거지? Abilities to make room for new ones. 또 뭐 좋아요? Then relearning an ability for the sake of achievement. 나도 이제 가서 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정찰을 합시다. 설정상으로 혼종의 지배를 받는다고 해요. 저우가 테라가 프로토스만 아군이고 여기 있네. To start the mission, approach Sims and left click her. You must be within range to interact with NPCs. 너무 높아서 약간 좀 그런데 느낌이. 퀘스트 내가 받아야 되는 거냐? 시방. 가자. All right, the mission is simple. Get in, retrieve the observer's visual log.